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일과 걷는 일본. 이제 이 코스 끝나면 다리 좀 뻗고 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일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아이고, 그동안 아이 수고하셨어요. 미스퍼스. 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마 권신인데요. 후지와라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지금 우지와라. 그 예. 외에는 천황입니까? 감천호인가요, 여기가? 예. 그 얘기가 오늘은 조금 현대에 가까워지는 네, 이 거죠. 건물은 근데 일본 건물 안 같은데요. 예, 근데 백제사라고 하는 절이라고, 이게 나라에 있는 백제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일본 그림 같지는 않고. 자, 드디어 일본국이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뭐 숱한 뭐 천황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합니다마는, 또는 그 백제의 뿌리가 분명한 여러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원래 그 제가 이런 왕조사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기층민들이 네. 어떻게 움직였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계속 이제 다니면서 보고 자료도 이제 찾고 그랬는데 이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라라는 게 없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정치의 문제 맞지 않습니까? 통제와 자유 그 사이에 뭔가, 근데 꼭 통제하는 노가 있어야지만 자유도 지켜지는 거잖아요. 권력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오히려 자유가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권력을, 아니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걸 또 막아줄 더큰 뭔가 권력이 필요한 거 아니,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고뇌하는 정치 문제도 그거죠, 뭐. 그게 본질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와 자유에 어디가 가장 적합한 곳이냐, 그거를 찾는 게 정치의, 그 정치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열도에 수많은 도래인이, 그저 이주민들이 건너가 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나라가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 활발해지고 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 어느 지방에는 어떤 물자가 많이 나지만 어느 지방은 또 다른 물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그 통합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또 질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질서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 질서를, 그 그러니까 전국적 규모의 권력이 좀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딱 잡은 게 누구냐면은 그 사이에 별로 일을 안 하고 이주민도 많이 안 보내고 제일 늦게 호시탐탐 노려보던 백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계가 마지막에 이 권력을 잡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천황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백제계냐 신라계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원래는 신라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백제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시간에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러면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삼국시대가 끝나고 말하자면 이 동북아 전체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중심은 역시 그 당의 포섭이 되고, 말하자면 신라는 한반도를 먹게 되니 당연히 백제는 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말하자면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큰 그림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려면 뭐별뭐 누구든지 별 불만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쭉 드리지만 결국은 중국 또 한반도의 여러 세력, 그거의 영향으로 여기 일본국이라는 게 탄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고대사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뭐 전문시대, 야요시대, 히미코, 야마타이, 그 설명을 드렸고요. 수수께끼의 시대, 공백의 4세기라고 하는 이 3세기하고 이 5세기는 왜 오왕시대고, 한
150년 정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네. 266년에서 414년, 3년까지 147년간에는 일본 열도의 역사가 네. 일본 이외의 어느 나라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 시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모르겠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뭐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영웅들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신공황후라든가 응신천황이라는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역사서를 뒤덮어버려요. 왜요? 네. 이 사람들의 실존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서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고. 그러고서 이제 오우외왕 시대라는 또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네. 이때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의 사서하고 중국의 사서가 기록이 전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 250년 정도의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는 암흑의 기간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기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대부분의 시기가 이 두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이주민들이 넘어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 기간이라면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 간의 쟁패의 과정이었다. 그 기간도 이 기간입니다. 네. 네. 지방 세력 간의 싸움. 그러니까 뭐 가야하고 뭐 모모타로가 싸웠다. 네.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 기간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제 갈등을 겪는 그 시기인데 역사 기록은 전혀 다르게 써 있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역사 시대 비슷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도 완전한 역사 시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아스카 시대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훈명천황 시대부터를 아스카로 보는 사람도 있고 592년 추고천황 시기부터 아스카 시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스카 궁이 성립된 거는 정식으로 성립된 거는 592년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 539년 훈명천황 때도 아스카 쪽에서 다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스카궁이 성립돼가 592년에 성립이 돼가지고 710년에 나라로 천도를 하는 네. 요 기간을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좀 더 길게 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네. 원래 문화적인 구분이거든요. 네. 이때 갑자기 이제 문화가 막 융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술사에서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역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곤지왕 시대가 아마 네. 461년이니까 500년 정도에 끝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개체라고 하는 천황이 이제 들어선 게 507년인데 네. 이 개체 천황이 그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제3왕조의 초대 천황입니다. 네. 제3왕조라는 건 뭐냐? 그전 왕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네.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 개체라고 개체 천황이라는 사람의 그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온 것도 어디 저 북쪽에서 왔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스카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나라 아스카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 저쪽, 어디 후쿠이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체담에 앙칸, 센카, 훈명 이렇게는 이어집니까? 요거는 이어져요. 이제 아들이라는 게 다 밝혀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앙칸, 센카, 훈명은 개체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연도를 안 적고, 연도를 적어놓은 사람들, 제2연도거든요. 네. 훈명천황이 꽤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년을 했잖아요. 그럼. 40년에서 70년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3년 했고, 저기 그 추구천황이 한 30년 했고. 30년 했고. 예. 서명천황이 한 12년. 예. 그래서 그 오래 한 사람들만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중에 특히 그 추구천황 시기에는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어요. 추고천왕 시기에 섭정을 했다. 최초의 여자 천왕입니다. 네. 섭정을 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뭐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시기냐면은 이 시기에 오토모 또는 모노베라고 하는 원래 토착 호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나라 지역에. 토착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좀 꽤 된, 그 오토몬만 하더라도 보통 신라계로 얘기를, 네. 신라가야계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세력하고 관계없는 원래 호족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소가시라고 하는 신흥 친왕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가시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없던 호족인데 이때 아스카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권신이 되는 거죠. 이 소가시가. 그래서 아스카 시대는 거의 소가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천황들이 있지만 천황들이 어떻게 보면 소가시가 추천을 해서 된 천황. 소가시가 밀어줘가지고 또 소가시가 임명을 한 천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가의 권한이 더 막강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아스카 시대예요. 그래서 아스카 시대를 얘기할 때 소가시를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막부라고 부르기 전 단계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무관은 아니에요. 무관은 아니고 네. 정상적인 정치가인데 네. 권신입니다. 권신. 어허. 그러니까 무력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소가시가. 일설에는 백제계라고 주장 안 합니까? 백제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데요. 네. 이제 백제 뭐 무슨 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백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왕릉의 계곡이 이 소가시의 본거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왕릉의 계곡이 바로 곤지왕의 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계들이 이거 살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계일 가능성이 그런 쪽에서 보이지. 네. 이게 이제 그 몽만치라는 그 개로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 후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한참 했었어요. 아 그런 주장이 있습니까? 예. 몽만치의 주장이다. 예. 아, 저 후손이다. 예.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좀 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는 이제 일본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네. 또는 외 아니면 일본 외국 또는 일본국만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이름도 있어요. 오야시마. 오야시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섬이 8개 있어가지고. 쭉. 예, 섬이 8개, 그, 옛날 그, 저, 신화에 보면은 섬 8개가 나옵니다. 아와지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해인족이 들어가서 처음에 개척을 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오야시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왕전은 개체천왕부터 시작을 하는데 출신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무력왕의 동생설입니다. 그 동생설이 나오는 게 뭐 때문에? 이 저, 그 뭐죠? 이 구리거울. 요것 때문에. 거기에 남제왕이라고 쓰여 있다는 이 남제왕. 남자 동생이잖아요. 동생왕이다. 왜냐면 시마가 이 남제왕한테 그 동경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 그 남제라는 거를 일본말로 읽으면은 오모토인가요? 오토인가요? 그렇거든요. 근데 오토. 예, 고사기에 오토. 이 사람 이름이 오오토로 나와 있고 신창 성실록에도 오오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오토가 남제왕이거든요. 근데 남제왕이 개체천왕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시마가 졌다 그러면 시마가 동생한테 준 거라는 이제 그런 설들이 이게 뭐 이제 그 다만 우리 저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이 스미다 하치만구에서 하치만 신사에서 발견된 그 동경 때문에 저의 지붕이 좀 특이합니다. 아 이런 거요? 네. 이제 그런 게 신사의 이렇게 장식이거든요. 네. 저걸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특별한 이름을. 저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일본식이죠. 그래서 저기 그 이스모 대사 같은 데 가도 저게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저걸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요게 이제 그 사마라고 써있나. 이 사마가 심하고 여기에 남제왕이 바로 개체천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본말이죠. 용사마. 네. 용사마.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삼화지만 심화라고도 그래가지고 네. 심화는 섬이란 뜻이잖아요. 심화에서 네. 태어난 무령왕을 뜻한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요건 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소가시의 본거지가 그 백제 왕족들의 본거지 바로 옆이다. 네. 그런 말씀이죠. 이 곤조왕은 진선왕과 달리 후손의 성씨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네. 뭘 어떤 의심을 갖게 하냐면 일본 천황은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 예, 여기가 천황가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천황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아키히토. 네. 그거는 이름이 아니고요. 왕명입니다. 천황명. 황명. 개인은 어떻게 부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잖아요. 네. 세종대왕이면은 세종대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이모라고. 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천황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천황 폐하죠. 개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죠. 아니 어릴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네.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천황이 되면서. 저럴 때는 당연히 어렸을 때는 이름이 있었겠죠. 아키히토 이러면은 그거는 직명이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거는 왕의 그럼 이름이 없나요? 예, 네, 이름. 아예? 아예 블랙이. 개인 이름이 없습니다. 호적도 없어요. 성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네, 호적 자체에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적?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백제사. 그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긴메이 천황이라고 하는 흑명 천황부터 이 아스카 시대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네. 이 흑명 천황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31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령왕의 아들이다. 한국 제야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 역사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성왕이다. 성왕이 바로 무령왕의 아들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네. 그 이제 이거 그다음에 네, 잠깐만 아니 이렇게 본다면 예. 뭐 일본 열도 천황을 겸임했다 한반도 왕이 따로 있고 일본 그럼 뭐 임나 일본부라고 주장하겠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 좀 이렇게 센시티브한 건데요 그.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저걸 한, 이게 홍윤기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유가, 이 사람이, 이 흥명천황이 성황인 이유가, 뭐, 이렇게 쫙,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게 국체가 같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여. 그 뭐,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메이 차남, 비다스 천황이 있는데, 보면은 자기가 백제왕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메이 천황이 그 손자인데, 서명 천황이에요. 아까 이제 조메이입니다. 서명은 조메이인데, 백제 대종교는 궁을 짓고, 백제 대사를 건립을 하고, 백제궁에서 죽어가지고 백제 대빈이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백제인 행세를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뭐 명자를 공유했다. 그다음에 그 성왕의 차남 해왕자가 백제로 귀국을 할 때 이 흥명 천황이 1,000명의 군사를 호위시켜가지고 보내줬다. 아니 당신이 뭐 일본 천황인데 뭐하러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일본 천황이면 일본 천황은 끝날 것이지. 뭐 인질로 잡아들였던 두었다고 하는 그 왕자가 가는데 무슨 1,000명의 호위를 붙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요. 일본석이 김메이 천황기, 흥명 천황기의 기록에 60% 이상이 성왕의 기록이에요. 자기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그 백제 기록으로 그냥 뒤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쓸게 없어가지고 네. 그랬을까?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서기의 김메이 천황기는 성왕과 위덩왕의 생성한 전기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천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과정에서 지었다고 하는 백제사, 삼중탑, 뭐 백제사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삼중탑인데, 물론 이 탑은 그 시절에 지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지은 건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 지명 이름이 백제예요. 이 옆에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백제 우체국이에요. 지금도.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쪽이 이제 그 소가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가강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백제강이라고 백제강이라고 했대요. 불렀군요. 그 저쪽은 가스라인이 아니고, 그강 사이에 요게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에 그냥 멀리서 잘 보기에 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백제예요. 온통 요거는 이제, 백제군요, 뭐. 예. 그러니까 온통 이 근처가 전부 다 백제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그 아스카절, 아스카데라의 대불이거든요. 요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훈명천황의 그 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그런 능이 있어요. 피장자가 김맹이라는 설이 있고, 실제로는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릉으로 지정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 훈명의 유언이 또 재밌는데,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한 건지 뒤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신라를 쳐서 임나를 세워라. 가야를 세워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제는 가야는 우호국으로 생각하고 신라는 적국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주적으로. 그래서 언제 그 일본 요 시대에 당시의 일본인들이 신라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제를 무너뜨렸지만 또 하나가 가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와 백제는 어떻게 보면 좀 형제국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가 싹 몰려나오고, 그 다음에 백제가 싹 몰려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신라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여한이 남겠죠. 사실 그러고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든가 백제 신라의 어떤 전쟁이다, 가야와 신라의 전쟁이다, 이런 것도 사실 일본을 갖다 놓고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한반도에 너무 이게 저 갇혀 있어요. 뭐 옛날에는 역사가 그렇게 갇혀 있지 않았거든요.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사실 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중국하고는 역사를 터놓고 보잖아요. 일본하고는 역사를 터놓고 보질 않습니다. 이 고대사를. 그렇지 않으면 반쪽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비다스 천황하고 조메이 천황인데, 이 비다스 천황이라고 하는 572년, 그, 김메이 천황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비다스 천황 손자가 백제왕이다, 이렇게 신창성시록에 써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비다스 천황도 백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비다스 천황은 누구냐? 김메이 천황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또 백제 대정궁을 건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 손자인 조메이 천황이 이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이거 계보인데요. 게이타이에서 게이타이 아들 김메이, 아들이 비다스, 손자가 조메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 그 백제인 행세를 했고, 이 사람이 뭐, 저기 뭐야, 백제인이다 그러면 이거 다 백제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들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역사학자들도,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 뭐, 이게 그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다. 백제 대정궁이라는 게 있었고, 백제궁이 있었다. 백제 대정부 지금은 없군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게 어디 있었느냐.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찾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대한 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왕들을 얘기했지만 이 소가 씨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정치인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권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주필님 말씀하셨던 백제의 후예라고 하는 건요 설입니다. 백제 권신 몽만치와 그 소가 씨의 제일 그 선조 소가노 마치 그 만지잖아요. 한자가 같다고요. 몽만치하고 저 글씨 발음이 그러네요. 같아가지고 많지네요. 예. 그래서 이 몽만치와 동일인물 설인데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요새는 크게 얘기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가 씨가 신흥 세력인데 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그첫 번째는 이 가스라기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족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분지를 보면은 서쪽에 가스라기 세력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몰려들어온 야마토노 아야시 백제계 이 사람들과 연합을 했다. 이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세력으로 일어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96년이 되면 뭐이 아스카 대불할까 그 대불의 불사대 봉환식에 이 소가노 우마쿠의 100여 명이 백제 옷을 입고 좋아했다. 이런 기록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관련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소가 씨가 천황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소가 씨의 말로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뭐 이남해가 김메이 천황을 거의 임명을 하고 김메이 천황의 부인들이 다이 소가 이남해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다 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그 권력이 뭐 대단했군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 세상이죠. 자기 두 딸을 줬습니다. 그 아들인 우마꾸가 이제 이때 제일 권력을 많이 부렸는데 그건 50년을 집권을 합니다. 비다스 천황을 자기가 임명해요. 그러고서 이 비다스 천황 13년 동안 거의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처음 몇 개월 빼고 처음 1년 정도 빼고 자기가 섭정을 대신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587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정예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모노노베라고 하는 남아있던 호족 중에 제일 센 호족을 물리칩니다. 뭘로? 불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승불파, 배불파하고 싸우는데 모노노베 씨는 이제 그뭐 전통적으로 일본에 얼마나 그저 신사가 많아요. 그게 서가는 불교였던 모양이죠. 소가는 불교였습니다. 소가는 백제에서 불교를 소개하니까 불교를 자기가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기존 세력들은 다 신사가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신이 또 필요하냐? 하물며 부처는 사람 아니냐? 신이 아니라 신도 못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몰라겠어요. 모네노베 씨가. 그렇게 하면서 모든 호족, 나라 지역에 있던 모든 호족을 손에 잡은 거죠. 소가 씨가. 세력을 쟁탈을 한 거죠. 심지어는 이때쯤 되면은 천황을 암살합니다.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앉히고. 그래서 이제 스이코 천황이라는 서명 천황이 이제 들어서는데, 요때 다행히 성덕태자가 섭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천황입니다. 여기가. 성덕태자는 계통이 어떻게 됩니까? 부친이 누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황족의 아들이에요. 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로 말이 붙어야 되는 예. 거죠. 근데 본인은 천황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요 성덕태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많아요.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 가지 문서가 좀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소가노 우마꼬가 나중에 처치가 되거든요. 암살당합니다. 그 아들이, 손자가. 그러면서 소가 씨 일가를 다 그냥 폐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와중에 소가 씨 일가가 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좋은 것만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얹혀준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까지 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 다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어요. 그게 최근에 나온 설이에요.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요 하나 더 볼까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궁극적으로는 자기 집을 거의 궁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개인 집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황제라고 그러고.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이 나카토미라고 하는 새로운 권신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권신 될 사람이 그 사람이 황족 중에 중대형 황자를 설득을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나카토미가 여기 접근을 해요. 중대형 황자한테 이 나카토미가 소가를 치기 위해서 명분을 누군가 이 황족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뭐,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주워졌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김희춘 얘기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네. 그죠? 예, 비슷합니다, 얘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카토미가 중대형 황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사를 해요. 그게, 나카노의 황자하고 나카토미하고 소가 이루카를 암살을 합니다. 소가시가 멸망을 하죠. 제가 지금은 많이 잊어먹어서 그런데 어릴 때이 관련된 책을 많이 볼 때. 이 소가시 멸망하는 정면, 이거 진짜 소설로 쓰면 재밌겠다고 아, 느꼈던 적이 지금 있거든. 읽어도 그냥 흥미진진하고 그죠? 긴장감이 넘쳐요. 너무 리얼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가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그걸 죽이려고 칼을 들고서 숨어 있는데 그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하수인을 뒀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얘들이 못 하겠다고. 네.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해요. 저 둘이서. 네. 그러니까 나카노의 황자가 직접 죽여요. 하수인을 고용했는데 벌벌 떨다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가지고. 잠깐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628년에 이제 뭐 이제 하는 짓들이죠. 그 저기 성덕태자가 죽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일본은 천황을 정할 때 장자우선이 아니에요. 황족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뽑거든요. 근데 경쟁 상대인 누구야? 그 성덕태자 아들 죽여버립니다. 그게 상궁왕과의 멸족이라는 게 겁니다. 이게 소가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645년에 사만에서 사자가 오는데, 사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자들이 가지고 온 외교문서를 읽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매복을 했다가. 이 장면입니다. 소가노 이루카 그 손자의 손자 마지막 사람이 죽고 그 아버지는 자살하고 이걸 을사의 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오는 거 보면은 소가 대왕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황보다 더했던. 그래서 이때 소가라고 하는 가문은 없어지고 네. 소가라는 권신은 없어지고 대신에 이 이즈와라, 나카토미라는 권신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카토미. 예. 그래서 나중에 성을 후지와라로 바꿉니다. 이 후지와라가 지금도 일본 4대 존귀한 성씨 중에 하나예요. 후지와라,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그 나라 시대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지와라 씨도 역시 백제계예요. 이 나카토미하고 중대형 황자. 이 중대형 황자가 나중에 천지천왕이 됩니다. 이 천지천왕이 누구냐면,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 부흥군을 지휘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645년에. 근데 그로부터 불과 20년 지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을 했는데, 이제 백제의 남은 귀족들이 구원신호를 보내죠. 도와달라고. 근데 그걸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한게
세이메이, 세명 천왕입니다. 여자 천왕. 네. 여자 천왕이. 그리고 그 아들이, 중대용 황제예요. 나중에 천지 천왕. 그 둘이 팀이 돼가지고, 오는데, 백천강에서 결국은 663년, 백제가 망한 지 3년 후죠. 3년 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백제 외의 연합군하고 당나라 신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참패를 합니다. 백제 외의 연합군이 참패를 해가지고, 비로소 백제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백천강이 어디냐, 이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렇군요. 예. 네. 다 틀립니다. 동서한목에서는 백마왕이라고, 일본 사학계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역사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삼국사학이 또 다른 얘기하고, 최근에는 동진강 학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학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심지어는 삽교천 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규실복신 흑지상제는 이제 잘 아시죠. 백제 부흥운동을, 부여풍이 원래 일본에 있었는데, 불러들인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의자왕 다음에. 의자왕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4대왕인가요? 뭐 35대왕인가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풍을.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 또 재밌는 얘기가 돌아요. 저 부요풍이 바로 중대형 황자다. 오. 그런 얘기가 일본 학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면, 부여풍이 나중에.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나? 그렇죠. 그 천지천왕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여풍이다. 부여풍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반도까지 와서 싸운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네. 자, 그래서, 외국에 이제 외국이 파병을 하는데, 이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661년에 네. 부여풍을 호위하기 위해서 1만 명. 선박 170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도 보내고, 662년에 주력 2만 7천 명. 어허. 그 마지막에 1만 명. 이거 다 합치면은, 얼마죠, 이게? 4만 7천 명이잖아요. 4만 7천이군요. 이거 우리나라가 월남에 보낸 군대가 연인원은 그보다 크지만, 그 항상 유지하는 군대가 5만 명 미만이었어요. 5만 명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을 식량 네. 이거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이메이 천왕이 결정을 한 거예요. 제명 천왕이. 여왕이. 그래서 이거를, 이 백천강의 전투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네 번 모두 대패를 해가지고, 1,000척 함선 중에 400척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물마저 핏빛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백강 전투라고도 백천강 전투라고도 하는데,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시죠?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면, 이게 국제전이잖아요. 네. 이게 그 7세기에 일어난 중국, 신라, 한반도, 일본이 개최된 국제전인데,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한 줄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유는 이제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래요. 동맹국 백제를 외놈들이 원조를 해? 이거는 우리의 통상적인 일본관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안 실른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게 나오는지조차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부도를 봤더니 거기에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역사 부도에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의 그 역사, 네. 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지를. 아니요. 어떻든 이 전쟁에서 이길 나고 김천추가 당나라를 두 번이나 찾아가고 자식을 인질로 맡기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 삼국사기에서 기록이 간략합니다. 네. 근데 일본서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가야 백제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 상임역사보다 일본서기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주민에 관한 얘기는 삼국사기나 네. 삼국유사에는 전혀 없어요. 어떻든 이 전쟁을 끝으로 한반도와 일본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이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왕조에서 네. 백제를 지어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 거의 국력을 다 바쳐가지고 네. 보내잖아요. 네. 전쟁에 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권력 구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전쟁을 운영했던 천지천왕은 당연히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임신의 난이라고 하는 그 난입니다. 네. 천지천왕하고 동생인 오아마노 황제하고 사이에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 오아마노 황자는 원래 이제 자기가 황태자로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게 돼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황자를 이제 저 임명을 하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사태를 보니까 가만히 있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자기가 원래 그 본거지가 민호 쪽이에요. 네. 민호 쪽으로 여기가 민호거든요. 여기 이게 나고야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세력이 없었는데 가면서 구름대처럼 이 세력이 커집니다. 왜냐? 저 천지천왕이 전쟁에 지고 돌아와 가지고 재정이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세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세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야. 이쪽에 붙여가지고 다 붙어버린 거야, 이쪽으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 민호 쪽이 가야 신라계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야 신라계 세력이 백제계하고 어떻게 보면 붙은 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권력 저 아마노 황자가 천무천왕이 되는데 천무천왕을 신라계 왕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색깔이 좀 있습니다. 끊어지는 모양이죠. 아니요, 대통은 안 끊어지죠. 왜냐하면 같은 아들이니까 천지천왕이나 천무천왕이나 다 제명천왕의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이 오마노 황자, 천무천왕의 어머니가 아마 신라계가 아닌가. 그렇겠군요. 네. 그렇겠군요.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버지 쪽은 유지가 되는데 어머니 쪽이나 아니면 후원 세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무천왕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신라의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조정 내 신라의 세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를 셋다라고 하거든요. 셋다 가라하시. 이 가라하시는 옛날에 이제 이주민들이 세운 달이에요. 그래서 가라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1개월 동안 전투 끝에 여기서 결국은 마지막 전쟁에 져요. 저 덴지천왕의 아들이. 이 셋다 가라하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시죠? 비파오. 네. 이게 거의 바다처럼 넓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끝머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강이거든요. 강이로 네.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중에 오사카로 갑니다. 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군요. 네,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를 건너는 강인 저 다리인데 지금은 뭐 차들도 많이 다니는 큰 다리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 이렇게 나무 다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런 다리입니다. 여기 또 가봤는데 가라하시네요. 예, 예, 세타 가라하시. 그 여기서 대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오토모 황제는 자결을 하고. 아이고 이거 백천강 830km.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천지천왕이 전쟁에 지고 돌아와요.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아스카잖아요. 아스카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규시 한참 있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천왕이 되지도 않아요. 한참 있다가 몇 년인가? 지난 다음에 백제 유민들하고 간 데가 이 오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스. 그러니까 오스가 네.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오스예요. 네. 그러니까 천도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초초로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 오음이 신궁이라는 게 그 천지천왕을 모시는 그 신사예요. 거기에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천지천왕의 한이 묻힌 백천관 830km 거기서 졌잖아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써 있어요. 이 넥타이들은 뭡니까? 넥타이는? 아, 여기 이제 어디, 이제 어디까지 아, 얼마? 방향 표시. 네, 방향 표시입니다. 네. 저기에 몇 킬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표시. 네. 이게 넥타이. 그러니까 아, 이제. 저도 그거는 굉장히 가깝군요. 바로 아, 여기는 가깝군요. 네. 네, 교토는 뭐 바로 옆이니까요. 네. 산 넘어가면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기로 이 명패가 만들어진 것은 지극히 근대인데. 근데 아마 옛날부터 있지 않았을까 어떤 다른 식으로 옛날에 830km를 쓰는 거는 저기는 현대 표기 방법이죠. 옛날에 뭐 맨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었겠군요. 예. 근데 현대식으로 이걸 만들어 놨죠. 아, 잊어먹고 있다가 난데없이 네. 백천강 몇 킬로 이렇게 튀어나오진 네.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백천강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백천강을 잘 몰라요. 네. 아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일본 사람 100%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인데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박물관 같은 데를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일본 학예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세요. 그러면 백천강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백천강이 뭔데요?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은 알죠. 근데 백천강을 왜 묻지 사람이? 왜냐면 우리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인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인데 어디는 기억을 하고 어디는 기억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은 백종강을 시라무라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고요. 이게 시라무라? 아, 그렇게 안 읽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중국말처럼 바이촌? 아니. 그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죠. 네.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큰일 났거든요. 네. 이제 기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님국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로 한 게 이 역사서를 만드는 겁니다.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건 고사기예요. 이 야스마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제 망명 귀족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인호 소설을 보면은 마치 망명 귀족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대가 안 맞습니다. 660년에 망했는데 712년이면은 바로 그 당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아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것도 뭐 보면은 얘기가 재밌어요. 어떤 궁중에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걸 노래로 부르는 걸 적었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온갖 일본 신화가 다 적힙니다. 그래서 이제 혹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일본의 건국 신화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네. 건국 신화를 보면 가야 건국 신화하고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일본은 가야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니고 이 고사기에서 가야의 건국신화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무조건 채택한 건 아니죠. 근거가 있으니까 했지만 원래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신화가 아니라 채택한 신화라는 거. 거기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가야하고 관계가 없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야 신화가 있다고 해서 가야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일본 서기는 이제 제대로 된 그 현존체 역사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거 보이지만 이 역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40년 정도 걸렸어요. 680년에 시작해서 720년. 모든 중국 사서 뭐 자기들 옛날 책 다 꺼내놓고 맞춰가면서. 그런데도 결국 실수를 하죠. 그 실수한 부분이 왜 우왕 그 부분을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수서에 나와 있는데 당시가 이제 수나라가 막 만들어져가 수나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수서가 써인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680년이면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서 같은 거를 못 보게 강탈을 합니다. 네. 안 맞으니까 금서가 되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기시 등 18개 주요 시족이 전해온 활동 기록과 유래 기록은 모기를 탈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위서냐 아니냐 네. 논쟁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위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쓴 사람이 분명하고 단지 역사 기록이 왜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이 책들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 720년에 만들어진 원본은 지금 20권 중에 한 권 중에 부분만 좀 남아있고 네. 왜냐면 이게 숙이잖아요. 손으로 쓴 거잖아요. 불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1400년도 이후의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일본 서기는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그 후에 수많은 수정을 했을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추측을. 그러니까 왕조가 변할 때마다 유리하게 상당히 많이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역사 편찬 절대 원칙. 백제가 본국이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배제한다.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왜곡과 편집.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 가상의 영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신천왕 없는 인물인데 네. 응신천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영웅들의 업적을 그 사람한테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이에요. 단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누군가가 한 거고 또 연대가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스트로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국가에. 그 투쟁기가 절대로 필요하긴 했어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네. 어디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막.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열도에 남아있는 가야나 신라 역사를 가리거나 왜곡을 해요. 이때 다 가야 신라에 관련된 명칭이 변합니다. 한자도 다 변하고. 그러니까 마치 예전부터 있던 나라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잖아요. 졌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왔잖아요. 그 때문에. 그 얘기를 백성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이 왕조가 권위를 잃으면 끝장이에요. 왕조는 힘이 없어요. 왕조는 세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역사편찬 주도인물이 백제 출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백제 위주로 써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반대죠. 삼국사기는 굉장히 신라 위주로 써있잖아요. 왜냐면 신라 사람이 쓴 거니까 신라의 후손이 쓴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는 12편이라면 백제는 6편인가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역사가 그렇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나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710년부터 794년까지 한 85년 동안을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나라에 있는 헤이조교라고 하는 평성경이라고 하는 수도에 왕권이 있을 당시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토로 천도하기 전까지를 그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때 실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후지와라가 나타났는데 후지와라 나카토미 후지와라라고 있었잖아요. 그
저기 소가시를 멸족을 시킨.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지천왕 중대형 황자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중대형 황자는 백제 공안한다고 갔다가 망했잖아요. 예. 그래 이긴 거는 천무천왕이에요. 천무천왕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내 신화가 아니죠. 네. 남의 신화죠. 그래가지고 이 후지와라 씨가 권세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후지와라 후이또라고 하는 후지 나카토미의 아들이 무지하게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비길 바 없이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꿀비덩이네요. 네. 네.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 시대를 주물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권신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나라 시대의 85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왕족과 후지와라 그 권신과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매치가 돼 있어요. 도쿄라고 하는 그 승려하고 모모카오라고 하는 후지와라 쪽에 권신하고 대립. 그 이전에 요 두들의 대립, 요 두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최후의 승자 누가 되냐면은 모모카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나라 시대 85년 동안은 말하자면 백제계의 색깔이 옅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그 동대사라고 하는 절 있잖아요. 네. 그 동대사는 신라 불교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동대사라고 하는 절을 통해서 정치에 압력을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종교가 정치하고 비등하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압력을 넣으면 정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힘이냐? 신라의 힘이라는 거죠. 그 동대사와 그 신라의 황룡사하고 크기가 비등했다 그러죠? 네. 그 실제로는 굉장히 건물이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불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지금 가서 보시면 대불이 좀 들어가 있는데 답답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건물이 줄었어요. 3분의 1로. 불이 나가지고. 아, 그렇게 돼요? 네, 새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대불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이거는 일본 역대 아마 가장 대공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저, 대불을 건립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일본국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생이 피폐해져가지고 반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불비등 참 이름. 네, 네 저 후이또가 쓴 게 소가시가 쓴 작전하고 똑같습니다. 딸들을 딱 천왕한테 네, 네.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해 천왕들이 이제 두 딸이 문무 천왕, 쇼무 천왕인 것 같아 결혼을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고겐 천왕, 쇼토쿠 천왕도 여자입니다. 준민 천왕은 중간에 있었는데. 이 749년에서 770년, 20년 동안 중간에 준인이라고 있었는데 저 사람 허우사비였어요. 결국은 고겐하고 쇼토쿠 천왕이 같은 천왕인데 여자예요. 770년에 죽는데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이 계승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뭐 CEO 추천위원회죠. 여섯 명인데 그 보면은 좌대신, 가장 높은 좌대신이 후지와라죠. 네. 우대신이 기비 사람이 하나 있고 후지와라 씨가 세 명, 나머지 씨 한 명.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 후지와라 씨가 네 명이에요. 네. 이 중에 가장 반대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백병왕이라고 백벽왕, 시라카베 왕 이 사람이 일본의 대원군입니다. 광인천왕. 이게 이제 간무천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대원군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천왕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상당히 그 지위가 높았는데 정치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대원군 행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뽑아올리기로 후지바라 씨는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저 기비 씨는 계속 반대를 했어요. 기비 씨는 가야 사람이잖아요. 반대를 했어요. 당연하죠. 유일한 저 정도 가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야 신라 세력이 한 사람이에요. 네. 나머지는 그냥 포기.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때 여기에는 없는 모모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쇼토쿠 천왕이 유언을 남겼다. 저 사람을 네. 다음 천왕으로 임명하라고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통합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 광인 천왕이 결정이 되는데 이 광인 천왕을 보고서 한 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 광인 천왕의 아들인 야마베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간문 천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이 사람을 보고서 저 아버지를 황태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천왕이 되고 몇 년 하다가 물려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간무천왕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간무천왕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백책이에요. 왜냐면 광인천왕은 천지천왕 쪽이에요. 후손이에요. 천무천왕 네.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쉽게 뭐 신라백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한 85년간 백제계 영향력이 있다가 요걸 계기로 해서 다시 백제계로 돌아간다. 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다카노 니이카사라고 하는 이 광인천왕의 부인이고, 간문천왕의 어머니인데, 저 다카노 니이카사가 누구냐면, 무령왕의 10대 손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 지금 아키토 천왕이 맨날 얘기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뭐 무슨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게. 네네네. 간무천왕의 뭐 어머니가 외가적으로 백제 피가 뭐 네. 있다는 게 이 다카노 니이카사. 다카노 니이카사군요. 네. 다카노 니이카사. 그런데 다카노 니이카사는 광인천왕의 부인도 아니었어요. 네. 궁인이었어요. 궁인. 그러니까 순위가 한참 밑에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황후가 된 거죠. 나중에. 이게 뭐냐면 처음에 광인천왕이 천왕이 되었을 때 원래 황후가 있습니다. 이거를 후지와라시 그냥 두지 않아서 또 폐위를 시켜버려요. 네. 그러고서 비로소 여기를 이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 교토 센유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황실의 보리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황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천묵의 제사를 지내질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혈족인데도 이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백종왕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백제가 힘을 잃었다가 이때 와서 비로소 백제가 회복이 됐다. 저렇게 이제 쉽게 이제 해석을 하죠. 여기가 이제 니이카사. 여기서 이제 니이카사는 유명한 게 그 시라노 신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시라노 신사를 만든 게 이 니이카사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마키 신이라는 신을 거기다 모셨어요. 저기 가봤습니다만은 그 저기 궁사가 좀 알듯 모를듯 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너 이 역사를 알아?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마키 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 그 히라노 신사에 있는 모든 신들은 백제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평화롭고 교토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북쪽이지만 네. 거기 그 금각사에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신사라서 잘 안 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니이카사의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간무천왕.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곤씨는 후지와라노 다네스쿠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모모가와라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네스쿠라는 간신, 권신도 785년에 죽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들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임명을 안 해요. 내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황의 권위, 독재적인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 25년간 독재적인 정권을 유축을 해요. 왜냐면 권신들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이제 세진 거죠. 후지와라라고 하는 권신들이 사라졌어요. 우연찮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 교토에 있는 헤이안궁. 대표적인 네. 지세가 헤이안교라는 게 헤이안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하고 정치를 분리를 했어요. 동대사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불교를 새로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천태종, 진원종, 이거를. 이거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전혀 달라요. 밀교에 가깝습니다. 원래 밀교는 진원종만 밀교인데, 천태종이 이저 감무천왕이 진원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태종도 진원종을 흉내내가지고 밀교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 희예산의 엘리야꼬지라고 하는 이 절이 동대사의 힘을 다 이쪽으로, 권력 이쪽으로 다 넘어오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한게 이제 MEC 평정. 북방 정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그 이때 이제 이름을 날린 게 사카우에 다무라 마로. 이 사람이 아야시입니다. 백제기 아야시. 그 주로 이제 그 정의 대장군 대부분 백제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백제에서 피난민이 무지하게 왔잖아요. 땅이 좁잖아요. 살게 해야 되잖아요. 땅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야죠. 누가 해주길 기다릴 그렇군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궁전을 새로 만들고 뭐 토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이 궁핍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그 충신을 불러가지고 니들이 의견을 내봐라.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양의 토벌과 해이안교 조용을 중지하세요. 그래서 중지를 했어요. 그러고 2년 후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백제계 이주민 우대예요. 뭐라고 했냐면 구다라노 고시 코키시 시는 짐의 외척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백제왕 저게 이제 성이거든요. 백제왕 시조 여기를 그 우대를 해가지고 이제 제일 선조는 의자왕 아들 선광입니다. 이 선광이 나가노에 있는 선광사, 그 선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니까 백제계 우대를 하니까 처음 다 나도 백제계 할거 아닙니까? 요 백제왕 씨 당신들이 우증을 해. 검증을 해가지고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승인을 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신이라는 성이 황족 다음 성이거든요. 저걸 받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백제기가 이제 힘을 막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400년 해이안 시대 영화를 처음으로 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고대사는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백제 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픈 일이에요. 저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건성건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는 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불교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두 신이 있어요. 신이 두 개. 신라계, 가야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신이 없어요. 근데 오야마스미라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왜 백제신이냐? 여기가 어디냐면 요 히로시마에서 그 마스야마 넘어가는 이 다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 다리 안에 다리 중간에 있는 오야마 오미시마라는 섬 안에 요 신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가봤는데 여기가 요런 그 이오국 풍토기라는 거에 나와 있는 게 인덕천황 때 백제의 나라에서 건너와 오미시마에 왔다가 여기로 건너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야마스미 신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신사가 뭐냐면 미시마 신사예요. 미시마 신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사가. 괜찮고 여기는 뭐 굉장히 잘생겼어요. 신사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님토쿠 천황이 여도과강을 따라 제방을 쌓을 때그 수호신으로 백제선교 모셨다 그래서 백제신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이스반소에 가면 미시마 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시마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저 보시 미시마가 그러니까 그 후지산이 있으면 후지산 남쪽에 미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사인데 거기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후지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북류라고 그러나요? 땅속을 흐르는 물? 네네네. 그게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이 시내를 막 흘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도시예요, 미시마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사. 근데 거기에도 이제 뭐, 미시마의 이 대사에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거리가. 그러니까 두 개가, 아이고. 요게 미시마 대사인데, 이제 여기는 뭐, 도쿄에서 한 시간 반 걸리니까, 여기는 갔었고요. 참, 일본의 전형적인. 그 다음에 요 하나 또 있는데, 그, 우야마스미 신을 우야마 구이신이라고 또 불러요. 네. 근데 이 신은 바다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이 신은 지신입니다. 산신 겸 지신. 그래서, 이거 히요시 신사라고도 하고 히에 신사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카사카에 살았는데 바로 길 건너에 히에 진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백제 신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만 있고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히에가 바로 그 우야마 구이 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저희가 살던 그 전철역이 담에이케 산노역이었거든요. 그저 산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런 이름이 어딨냐. 지하철역에 산왕이 왜 붙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사 때문에. 요 신사. 네. 굉장히 화려하고 여기는 뭐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깁니다. 올라가는데 네. 현대화되어 있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황실에서 모시는 신이, 황실, 원신하고 한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원신 하나, 한신 두 좌. 근데 원신은 신라신이고, 한신은 백제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실에서 신라신과 백제신을 동시에 모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일인지. 네. 그래서 이제 황실이 뭐 신라계야, 뭐 백제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라 백제계예요. 사실은. 그 연유가 이 나라에 가면 그 가라구니 신사, 한국 한자는 저렇게 썼지만 가라구니 신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게 6세기 말까지는 신라신밖에 없었어요, 이 신사에. 오. 그런데 그 아까 그 문제의 사람 불비등 이 사람이 717년에 백제신 두 좌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후지고라는 백제계예요. 그러니까 신라 신사에다 백제 신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게 황실의 신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어디냐? 해양궁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도쿄로 옮길 때 도쿄에 있는 그 황궐로 옮긴 거죠.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디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원한신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자를 먼저 써요. 원한신제. 그 제사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신이 신라계, 예, 원신 신라계 여기 한신이 백제계 백제계. 1좌 2좌 그래서 요 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전 그러니까 전각이 세 개인데 하나에는 신라신 두 개에는 백제신 이렇게 모신다는 얘기죠. 요 신에 관해서는 이 양반 이름이 가타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깊이는 한 80%까지 가는데, 뭐 망설이는 게 없어요. 팍팍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거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왕권의 창조 신은 대신이 나왔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잖아요. 네. 그런데 황실에서는 이 신을 모시질 않아요. 아까 한 신을 모신단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구냐?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렇겠죠. 얘기죠. 예, 그 7세기 후반에 그 천무지통조에 천무천왕하고 지통천왕은 천무천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황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만들었죠.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도 굉장히 높게 불렀어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여기 뭐 가킨 모토노 히토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궁정 가인이에요.
궁정에서 이제 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200수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널리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인실이죠. 약간 코믹하게 그렸네. 우리 대통령, 좋은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막 뿌린 거야. 자, 그럼 한반도, 일본인의 한반도 유래, 한반도에서 왔다는 기록이 없느냐? 이 신앙 정통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인이 사만인, 일본인과 사만이 동정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존재했으나 간무천황의 재기간에 그 문서를 불태워버렸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대한 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아라이 하쿠세이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뭐 히사시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무성동을 불태워버렸다. 저 기타 사다키치도 얘기를 했어요. 사이메이 천황 때 한국당이 떨어져 나간 후, 이 말도 재밌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쓴 거죠. 국민이 한국당과의 오랜 관계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회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무천황대에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말살을 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천황가는 어떠냐? 이 천황가는 자기가 백제계라는 걸 숨기려고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0년 한일 월급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나은 생모, 백제 무량 자손, 인연을 느낀다. 그런데 이제 요게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했어요. 무시. 국수주의 우익 세력은 집단 패닉. 뭔 소리야? 사실은 패닉을 느낄 일도 아닌데. 근데 뭐 그냥 천황이라는 게 자고 있는 게 천황인데. 현인신처럼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도모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무령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족인데. 이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왕릉 내부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토 천황 즉위식이 1989년도에 있었는데, 이 대상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여 쪽에 연락을 해서 좀 알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대상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오. 그 디테일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천황가에는 백제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이는 건데. 네.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 여기에서 좀 과감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37년이니까 이때 이제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일본 열도에는 쓰지고 뭐 구스, 히에키, 에조구 이런 토착이 있었는데 한반도로부터 야마토족이 들어와 토착족을 평정했다. 한반도 발색 야마토족은 삼파인데 오야마스미족 백제, 이스모족 신라, 다카족 가야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 야마토족은 한반도 발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책은 이제 귀환인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거를 뭐 그냥 우연찮게 이제 지나가면서 본 글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귀하인은 우리 조상이시니라. 네. 그들이 한 일은 일본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일본인이 한 일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사실이고 관계는 관계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의 힘을 굉장히 믿어요. 사실이 밝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잖아요. 그거 믿어요. 사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화에 성공을 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사실이고 관계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밝혀진다고 금방 관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그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저의 가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역사의 뭐, 사실, 진실을 더군다나 이 고대사를 그럼요. 정확하게 어떻게 네. 파헤칩니까?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변명을 한다면은 우주에 관한 가설이 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연구를 누군가 이제 계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오로지 우리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실존적 존재에만 있을 뿐이죠. 그것도 늘 변화하는 것이고. 사실은 역사에 집착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쵸. 네, 그 사람 그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도쿄에 살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진짜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개척한 곳이야. 내가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자, 이 하늘 고대사는 늘 우리에게 이 뭔가의 어떤 아쉬움이랄까, 또는 뭔가의 어떤 것에 대한 추억이랄까, 뭔가의 어떤 것에 대한 희구 같은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뭐, 올해 8.15 전후에서는 뭐, 뉴라이트니 뭐니, 너희 국정은 어디냐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떻든 이 한일 고대사는 특히나 재미있고, 다만 저는 뭐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개척민으로 일본에 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오히려 저는 그런 것에 늘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긴 시간 우리 같이 여행을 쭉 안내해 주신 이재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자, 이 이재일과 함께 일본을 걷는다. 오늘 이것으로 대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